자,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이교시는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좀 풀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선생님? 예, 교육부가 이제 어제죠, 22일 날 그 고등학교 문이과 공통과목 신설 등을 골자로 한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발표했습니다. 자, 개정교육과정에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소프트웨어, 안전, 연극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된 것이 특징인데요. 오늘은 교육부가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문을 열면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가장 지금 먼저 살펴볼 게 아무래도 문이과가 통합된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네. 통합이 되면 과목은 어떻게 되는 거죠? 통합이 된다고 해서 이제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공통과목이라는 이름으로 문이과 구분 없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될 그런 과목들이 이제 신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사회와 과학 쪽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사회는 이제 통합사회라는 이름으로 또 과학은 통합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다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과목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변형된 그런 내용을 좀 학습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특징인데요. 자, 먼저 이제 통합사회는 삶의 이해와 환경, 인간과 공동체 문화, 사회 변화와 공존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자, 인간을 둘러싼 자연과 사회 현상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을 적용해서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과목으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과학 교과에 대한 설명인데요. 통합 과학이 신설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 탐구 실험이라는 과목도 이제 신설이 되는데요.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 등 4개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론적 지식들을 학습자의 선행 경험과 연계한 친근한 상황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밖 현장 체험, 그다음에 실생활 학습 등을 통해서 흥미롭고 재미있게 구성한 부분이 특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공통과목을 배운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서 사회랑 과학이랑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죠. 네. 자,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학생들이 공통 과목을 통해서 기초 소양을 함양한 후 이제 선택 과목을 통해서 진로에 따른 이제 선택관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사회교과에서는 여행 지리, 사회 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등 지금의 과목과는 좀 많이 내용이 이제 달라지는 그런 어떤 선택 과목들이 신설되고요. 또 2009 계획정 교육과정의 일부 내용이 이제 삭제되거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이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좀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법과 정치라는 과목은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으로 이제 이름이 변경되고요. 네. 또 경제와 사회문화의 경우에는 일부 내용이 이제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교과는요, 진로에 따라 이제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를 이제 선택 이수하게 되고, 이까지는 이제 큰 변화가 없는데요. 전문교과에서 이제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등을 선택해서 이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주요 과목이라고 하는 국영수는 어떤 변화가 없을까요? 예, 전체적인 맥락은 이제 국영수는 조금 비중이 줄어든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인데요. 일단은 고등학교 기초교과 영역을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이렇게 4개 국과로 설정해 놓고 네. 이수 단위를 교과 총 이수 단위의 이제 50%가 넘을 수 없도록 그 제한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과목 간의 균형 학습을 도모하려는 그런 어떤 방침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국어, 수학, 영어 90 단위, 현재 이제 90 단위를 84 단위까지 줄이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과목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국어 교과에서 이제 새롭게 강조되는 부분이 이제 독서 활동입니다. 물론 지금도 독서 활동이 강조가 되었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강조가 되는 그런 특징으로 좀 변화될 부분이 있고요. 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휘와 문법 요소에 대한 서술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쳐서 쭉 서술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인데요. 권장 어휘를 3,000개 수준으로 유지하되 초중고 일반 선택, 고등학교 진로 선택, 전문 교과별로 학습해야 될 어휘를 구분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좀 들어보니까 좀 많은 부분들이 바뀌는 것 같아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실 것도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당장 이제 운영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개정 교육 과정은 현재 중1 학생입니다. 중1 학생이 입학하는 2018년 고1 교육 과정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자, 융합형 교육 과정으로 실시되는 첫 수능은 아마도 이제 2021년이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수능과의 연계가 다각도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요. 2년 후인 2017년에 이제 수능과의 어떤 연계성에 대한 확정 발표를 할 방침입니다. 자, 동시에 2013년 10월 확정된 대입 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에서 2019년도부터 적용키로 한 고교의 보통교과 내신 성적의 절대평가 반영에 대한 부분도 2017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였고요. 잠시 후 3교시 상담이 이어집니다.